힘을 기른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골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야구 배트를 들고 무지하게 휘둘러댔었거든요.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만 교통사고로 당하신 게 아니라 제 여동생, 남동생도 있는데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중환자실에 약 1년간 입원해 있었고 유일하게 대화를 나눴던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2003년, 2004년의 기억이 많이는 없어요, 저한테. 그냥 어두워요. 되게 깜깜한 기억밖에 없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골프. 저 동생도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같이 슬퍼할 시간도 없다. 연습하러 가야 된다. 그런 힘든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었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희 아빠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때 여동생은 부회장이 됐고, 제가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이 됐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날 저녁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셨대요. 아,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잠깐만요. 아, 네. 아, 화장도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아빠가 저한테 해주시고 나서 엄마가 그러셨다. 이틀 전에? 아,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말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다음 또 느꼈던 게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거. 분명히 아침에 연습장 간다고 했을 때 잘까 저녁에 봐 열심히 하고 와 했던 엄마가 갔다 오니까 안 계신대요. 그러니까 한 세네 시간만 돌려도 계시는 분인데.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보험금이 나온 게 1,700만 원이었어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돈으로 너를 골프를 시키겠다. 너는 지금처럼 해라. 아니, 더 독하게 해라. 왜냐? 엄마 목숨이랑 바꾸면 돈이다. 1,700만 원이 그때는 제 엄마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제 책임에 대한 투자의 돈이 돼버렸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듬해 국가대표를 달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승이 한 차례도 없었던 아이가 우승이 갑자기 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4개월 만에 첫 번째 우승을 했어요. 그 해에 제가 4개를 우승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전국 대회에서. 그 다음 해에는 7개를 했었고, 7개를 한 중에 하나가 프로 대회였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 프로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국내 랭킹 1위라는 자격으로 미국 대회들을 초청받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덜컥 메이저 대회를 우승해버렸어요.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 오픈. 7년 전 박세리가 세운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은 바로 그 장소에서 3년 7개월 단축했습니다. 일본 대회도 우승했다. 미국 가면 미국에서도 우승했다. 영국 가면 영국 가서도 우승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골프가.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우승을 통해서 미국 골프